네, 얼마 전에 교동도 갯벌을 통해서 한 명이 귀순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북측 황해도 연백군에서 2.6km 떨어진 거리인데요. 썰물 때는 걸어서 넘어올 수 있는 갯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보로 오다가 이제 헤엄을 쳐서 넘어왔다는데, 뭐 이전에 이루트로 귀순한 사람이 다시 월북한 일도 있다고 하고요. 여기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이제 오는 내내 지켜봤다. 이거는 대북 확성기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거 이제 뭐 발각된 블랙 요원이 귀순한 거 아니냐 이런 아, 분석도 너무 있는데, 날카로운 네, 분석이죠? 우리 이게 여기 오히려 앞에 있는 신뢰한 게 PD님이 한 아니야. 아, 그러신 분석입니다. 거군요. 네, 이게 또 신뢰성이 있다. 그러니까는 확성기 덕분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보수 언론들의 수해 관련 보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일도 있었고, 이 대북 확성기 우리 측의 그 억측 보도들 이제 북한에도 전해질까 싶은데요. 북한 주민들은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을까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민방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알려줘. 북한수 이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빨대가 생긴 거. 확성기. 네. 뭐라고 해요? 확성기. 콘 형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하여튼 그게 생기겠잖아요. 빨대 이거 소리 들었죠? 네. 들어보시면. 네. 그 안 옆에서 들려요? 제가 신선님한테 그거 키고 네. 신선생님 윤석열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그 귀 기울여 들으실래요? 시끄럽게 왜 그러냐? 야, 시끄러워. 귀 아파 죽겠어. 시끄러. 아, 그럴 거 음질이 아니에요. 별로다. 네. 일단 음질이 그지 같잖아요. 딴거다 떠나서. 이게 보수 극우 단체들이 주로 네. 그 스피커를 써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듣기 싫을 이렇게 것 진짜 듣게 이게 콘처럼 생긴 혼 거. 혼 네. 그래 네, 혼. 이렇게 긴거 있잖아요. 그거는 멀리 가긴 해요. 네. 멀리 가긴 해요. 운동장에 쓰는 네, 거예요. 맞아요. 체육회 때. 아, 그쵸. 거기서 음악 나오면 듣기 싫잖아요. 맞아요. 짜증나잖아. 소리 자체가 너무 안 좋거든. 멀리는 가는데. 근데 제 얘기는 거예요. 신선생님이 접경지에 살고 있는데 네. 북에서 확성기를 맨불 틀어 시끄럽게. 네. 근데 잘안 들려. 막 시끄럽긴 엄청 시끄러워. 귀는 네. 아파. 그거 네. 귀 기울여 들으시겠어요? 아유, 기막이 살것 이제 같아요. 기막이 살것 같아요. 아, 야, 오늘도 나와. 그치. 아우 짜증나. 아우 뭐 뭐야. 아니 근데 막 궁금해서 막귀 기울여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안 아, 그럴 것 무슨 같아요. 소리지? 뭐 이렇게. 오늘도 하네. 호기심 호기심이 많은 지금 사람. 호기심이 기병나 많은 기병나. 아니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어떤 그룹의 노래를 좋아한다 그래도 최소한의 음질로 들으려 그러지 그걸 멀리서 쏘는 걸 갖고 들어서 야 방탄소년단이야 너무 신나 맞아.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사람들이 뭐 생각이 바뀌어서 바뀔 것이다. 아마 북쪽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아우 그쵸. 시끄러 또 시작이야. 잠도 못 자게. 네. 뭐 이러는데 민방위 소리 나올 때도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도 민방위 하면 사이렌 돌릴 네. 때. 그 내용도 잘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 뭐 어, 대피하라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동네 주민 여러분, 안전을 네. 아, 너무 듣기 싫은 소리 있잖아요. 네.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쪽의 언론 보도 뭐 이거 북쪽 사람이 네, 볼것 네. 같아요? 남쪽의 언론 보도? 네. 아니 뭐 신문 같은 거 볼까요? 조선일보 같은 건못 보겠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거기가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인민대학 습당. 아, 자료로 거기는 신문이 있구나. 거기는 어떻게 해놓은데요. 오.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 가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남쪽을 연구하고 그래요? 싶거나. 근데 누가 와서 그걸 보겠냐고요. 웃길 때. 지금 웃고 싶을 우리도 안 때. 보잖아 신문을. 우리도 노동신문 보려면 볼수 있어요. 어디 자료실 있어요. 아 근데 국힘당에서 계속 우리 국민들이 노동신문 본다고 자꾸. 아니 근데 그 이제 북한 자료실 같은 데 가서 네네. 신분증 제시하고 네. 사인하고 오, 외부 그래요? 반출은 안 돼요. 거기서 봐야 돼. 벌써 귀찮다 자료 귀찮다. 영어로는 다 구비가 되어 있는 네. 벌써 거네요. 가서 보실 거냐고. 귀찮아요 지금 벌써 그거, 신분증 낼 그거 때부터 왜 귀찮아요. 매일 나오는 그러니까 신문을 왜. 내 얘기가 귀찮아서라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내보아네 이거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유왕래하는 게 나아요. 영향을 끼치고 그쵸. 싶으면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면 그러게요. 만나게 해라. 만나서 영향을 받는 게더 크겠구나. 아, 그게 크지. 그 들리지도 않는 확성기 소리 듣는 게 크겠어요. 네네. 이건 쇼네요. 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북에 대해서는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국내용입니다. 국내용. 우리 국민들을 대남 향해서 심리용이군요. 네, 대남 심리 전환은. 이거 근데 신기했던 게 네. 일단 이한 명이 기순한 네. 사람이 걸어서 내려오는 기순이 지금 시대에 네. 너무 수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부가 안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아. 뭐 예상하시는 건 없나요?
모르죠. 뭐 어떤 사람인지 그거는. 근데 보통은 이제 탈북하시는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내려오거나 뭐 지금은 사실 뭐 살기 어려워서 내려오는 탈북자들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네.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각된 블랙 요원이 가능성이다. 아 저는 그래서 그걸 의심했어요. 루트 자체가 특이한 루트가 아니라 너무 있다. 오랫동안 알려져 있던 그 루트, 그 루트를 통해서 왔다는 거는 이 사람이 그걸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먼저 만약에 이제 블랙용을 우리가 침투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거기서 발각됐어. 그러면 네. 그 루트로 도망가라. 그럼 미리 준비를 다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정말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네, 어쨌든 저는 그것도 신기했습니다. 김정국 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했더라고요. 남쪽 언론에 남쪽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네. 근데 이렇게 음해모략하려고 하는데 이걸 누가 믿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적은 적이다. 근데 그것도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이례적이죠. 그거는 왜 그렇게 일부러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북쪽은 대적 관계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남쪽과의 관계를. 네.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 속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국가 가사도 받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뭐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고 통일을 지향한다 말 다 빼버렸다고요.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네. 사진도 안 찍으려고 하더라고. 네네네. 선수단 네. 북한 선수단.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동족이라는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북쪽은 언제든지 남쪽과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주민들도 정신적 준비를 시켜야 되거든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계속 그걸 반복해서 봐라 저게 어떻게 동족이냐. 그러니까 표현에 쓰레기 한국 것들이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레기 언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같은 민족 아니래도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것들을 봐라 저게 인간이 아니다. 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한테 한 번씩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날 때 주저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러면 언급하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쓰레기 보도들이 있었습니까? 참았던 거죠. 참았고 굳이 언급하지 에이, 않고 왜냐하면 대적, 동족이라는 개념 그렇죠, 때문에 동족 개념 네, 통일을 지향하는 맞아요. 그 지향점이 있다 네, 보니까 걱정이 되네요. 근데 예. 이제는 안 참는 거죠. 네. 네. 그럼 일일이 다 대응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는 이거는 이제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하고 네. 대적관을 그렇죠. 고취하기 위함이다. 아 이게 지금 참 진짜 전쟁 국면이라는 게 너무 느껴집니다. 달라진 모습들이 이례적인 모습들이 자꾸 포착이 되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 좀 짚어봤습니다.